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푸면 경제가 살아나냐 이야기죠. 금리를 낮추고 적자 재정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경제에 투입하게 되면은 이른바 경기 부양책을 다른 표현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혹은 확장적 금융정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돈을 뿌리면은 경제가 살아나냐 이야기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준영 율촌 법무법인 전문위원이니까 얼마 전까지 아마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분 논리는 뭔고 하니까 독일이 왜 비틀비틀 헤매냐. 독일이 너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독일이 어렵다는 것. 저는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독일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미흡했고 뭐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 신환경 쪽에 지나치게 이런 매달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최준영 조선일보에 계셨던 이분은 독일이 어려운 게 돈을 많이 안 뿌려서 아니 세상에 돈을 많이 뿌려서 경제를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어느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어느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경험하겠습니까? 예. 돈이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묶여가지고 다 낭비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낭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좀비처럼 돈을 먹는 기구나 기관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거는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죠. 그 구조개혁은 할 수가 없고 국정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뿌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 고통을 감수를 해야 여러분들 새싹을 피울 수가 있는데 고통은 하기 싫고 쉬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돈을 뿌려서 살리겠다는 거. 돈을 뿌려가 못 삽니다. 내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아마 경제파트에 오래 계신 분일 것 같은데 돈을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출근하는 길에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지금 2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짐이 좋지 않으니까 돈을 뿌려서 자영업자를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뿌려서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립니까? 에? 자영업자한테 이름도 한 사람당 이름 5천만 원씩 자영업자가 삽니까? 자영업자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에? 많은 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가고 자영업자의 여러분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낮아졌으니까 최저임금은 턱없이 올라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돈을 뿌려서 자영업자를 살려줘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계속 뿌릴 수 있으면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계속 뿌립니까? 다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습니까? 좀비 기업 좀비 자영업자를 살리게 수십 종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낭비를 당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렵게 획득한 자원을 낭비한 그런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치르게 되겠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아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400조 남기고 B씨는 270조 남기고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겠죠. 오늘 여기 최준영 전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가 뭔고 하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돈 뿌리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한국의 석유학 철강들이 다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거는 구조개혁하고 자기들이 노력해 살아나야지 돈을 뿌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살리냐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경제를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치 문제도 반듯하게 보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사에 계시면서 이런 논술위원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테이블을 보고 야 이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 뿌리면 경기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경제관이 다 비슷한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부존자원이 없고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기름값이 흔들리고 LNG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거대한 항모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출렁출렁 조금 하지만 한국은 배가 뒤집을 정도로 촐랑거리잖아. 그게 숙명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타고난. 그래서 더 아껴 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면 젊은 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다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쉬운 길을 찾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 뿌리면서 이런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뿌려서 사냐 이야기예요. 어? 돈을 뿌려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한 신문에 예? 계셨던 분이 외부에 이제 나가가지고 돈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 뿌리라.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해라. 예? 금리 낮추고 예? 적자 재정 편성해서 돈 집어넣어라. 그럼 경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어딨냐. 독일 봐라. 돈을 너무 안 써가 어렵게 됐다. 야,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뷰포인트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저는 경제를 볼 때도 개인의 인생사고 이런 경제가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을 모아보면 나라 경제가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낭비해 가지고 나중에 이 여러분들 에? 이 선택의 참혹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해가 여러분 어렵게 버린 외화를 전부 다 낭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봐라. 독일 돈 안 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는 이런 돈 쓰가 여러분들 그냥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까? 포르투갈은 어떻고 스페인은 어떻고 돈 써서 안 되는 겁니다. 응? 돈을 먹는 하마 같은 조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미국 여러분들 정시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미국은 뭡니까? 그냥 칼잡이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냥 회사들이 분기별 성과를 주주들한테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수시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금이 선순환이다가 계속 생산적인 용도로 자본이 들어가고 자본이 조금 낭비되면 회사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 계속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도 예? 무엇이든 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두려워서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인 사이에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 돈 뿌려가지고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한테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재임 기간 동안 어떻든 면피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멋있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멋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비관적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 사람들이 비관적 분위기란 것은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여러분들 개차반처럼 하고 예? 선거는 무너지고 전부가 나와서 이런 거짓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예? 행편에 여러분들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도저히 이런 사람을 쓰고 뭘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돈을 뿌려서 비관적 분위기를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칼럼을 쓰신 예? 경제 이 경
주요 일간지 계셨던 부분이다. 이런 보면 이 사람들이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응? 이게 보통 시민들이 남긴 겁니다. 금리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기가 막히는 괴변입니다. 뭐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해서 경제 살리라고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다. 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인생 만만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60대면은 한 30년 정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난 30년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30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그 가운데 여러분 아주 제가 볼 때는 유력한 것이 인플레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런 국민연금을 이런 150만 원이면은 구매력이 앞으로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지금은 150만 원을 가지고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받는 돈이 구매력, 예,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5년, 10년, 20년이 다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그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인플레를 방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돈을 뿌리면 어떤 건지 특히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적자 재정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정치인들이 뭘 선호합니까?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빚을 이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을 100조 원 증가시키면은 GDP 성장률이 0.18%포인트에서 0.38%포인트 하락한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라를 뭡니까? 가라앉히는 겁니다. 재정 지출이 100조 원 증가되면 장기 성장률이 0.18%에서 0.38%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재정 성수를 뽑아낸 겁니다. 현재 재정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야기한다.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자료를 이용해서 재원 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 지출의 잔당기 성장 탄력성을 추정했다.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이름 조달할 경우에 재정 지출이 100조 원 정도 늘리게 되면은 장기 성장률이 0.1에서 0.38%가 줄어드는 겁니다. 민간 여러분들 민간 지출을 이렇게 구축 효과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 지출을 줄이게 되니까 결론은 뭔 거 아니까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처럼 위급 상황 속에서 잠시 쓸 수 있는 건지 재정 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 지출의 여러분들 효과는 성장률이 0.18에서 0.66 정도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0.66% 줄어드는 거죠. 세금을 올려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지출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삽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삽질이. 그러나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지지도에 목을 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골로 가든 이런 데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40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게 뭡니까? 빚만 400조 남은 겁니다. 윤 정부의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1년에 한 70조 정도 빚을 지금 썼으니까 3년이면 210조 정도 빚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빚만 남는 겁니다. 빚만. 국민들이 여러분들 갚아야 될 빚만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경제학자들이 추계한 이런 재정지출 성수, 재정지출을 이런 증가시킬 때 성장률에 얼마 정도에 기여하는가를 이런 조사한 걸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여러분들 조사 결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과 정시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냥 빚만 왕창 남는 겁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를 그냥 복잡하지 않게 이런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빚을 400조 원 정도 미리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퍼부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는 빚만 400조가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그럼 문정권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세수 부족이 70조니까 대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70조씩 빚을 진다고 하면 350조 정도 빚을 지는 겁니다. 350조씩 빚을 지고 여러분들 돈을 뿌려가 여러분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뭐냐. 예, 350조 빚만 남고 그냥 경기는 뭡니까? 그냥 가라앉은 상태에 인플레이션은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걸 그것만 끝나지 않습니까? 예, 400조에 대한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400조에 대한 이런 이자가 5%만 하더라도 20조 나가지 않습니까? 누적 부채가 여러분 한 800조 정도 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40조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안 되는 일은 그냥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이게 2020년 보고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걷어서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한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재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돈 뿌려서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연구자가 이렇게 예 재정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다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세금 올려서도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러면 이러니까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뭐 나라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거나 그런 견해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 대단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고 항상 배움에 열심히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만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마다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 수백조 원 정도의 빚을 남기고 나가게 되는 그럼 그 돈이 뭡니까? 대부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되고. 지금도 빚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김경록 고문 말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기업들만 빚이 한 500조 정도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권시장의 엉망진창인 것도 기업들 사정이 안 좋은 것이 다 증권시장의 여러분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 예, 글귀나 쓰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2020년도 4월 20일에 나온 예, 이 소위 재정 성수를 추정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일반이나 간에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국가 정책을 쓸 때 이렇게 검증받은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감으로 확
큰 이름들 경제정책을 선회하는데 그냥 감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재정을 풀어가지고 이런들 땜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름 귀가 얇으니까 그걸 듣고 그냥 금세 그냥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으셔야 되죠. 야, 이런 게 이제 고질화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 방송이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